예, 이번에 그 에틸카바메이트가 간장에서 나타난 문제로 많은 분들이 상당히 걱정들을 많이 하셨는데, 사실 보면은 그게 유해 물질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얼마만큼에 있느냐 하는 게 이제 문제가 되거든요. 그래서 이번에 이제 여러 교수님들이 개인적으로 이제 그런 얘기들을 신문지상을 통해서 발표를 해 주셨는데, 어저께 이제 저희 학회에서도 이제 그 얘기를 나누면서 학회 차원에서도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을 좀 신속하게 대처하는 그런 모습을 좀 취하면 국민들이 더 신뢰를 할수 있지 않겠느냐 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아마 이제 학회에서도 한국식품과학회에서도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개선을 해 나가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. 최근에 그 여러 가지 식품 안전에 관련된 이슈뿐만 아니라 많은 업무들을 식약처가 수행을 하고 있는데, 제가 봤을 적에는 이제 뭐 나트륨 저감화 운동이라든가 또는 어린이 먹거리 운동, 이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 일반 민간 단체에게 이렇게 일임을 해도 될것 같고요. 또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도 식약처가 나서서 관리적인 측면에 대한 것들을 국민과 소통을 한다면, 과학적인 배경을 이해를 시키는 데는 한국식품과학회나 여러 학회들이 함께 나서서 이런 것들을 식약처와 같이 협동을 해 나가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.